2021년 들어오면서 아니죠 뭐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불장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지방까지죠 대규모 규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다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지 모르겠지만 다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 매도 지수가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2021년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자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2021년 저희가 어떤 지역 내지 시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실 때 투자자가 다시 서울로 회귀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와 이제 지방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울이지만 뭐 투자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지방이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크게 컨디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둘 다 뭐 역세권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뭐 생활 인프라도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은 서울로 사지 않을까요? 최근에 서울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2020년도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에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세종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그래? 그러면 차라리 서울로 가지 라고 해서 오히려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저의 생각을 한 7가지 좀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약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장세. 차별화 장세가 뭐냐? 원래는 키 맞추기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집값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으면 키 맞추기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데 차별화 장세라는 거는 키 맞추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3억이었으면 그대로 10억, 6억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따라가겠지만 그렇진 않다는 게 바로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이 아니라 좀 됐죠. 90년생이 온다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서 나오듯이 이제 90년대생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제일 집을 많이 산 세대는 몇 살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사는 게 40대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 30대가 훨씬 많이 샀습니다. 뭐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 기준에서 3분의 1 정도가 한 30대가 지금 샀다. 이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투자 가치를 많이 볼 거거든요. 그거는 집값의 수익성을 많이 보거든요. 수익성을 많이 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손실의 위험은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현재 오른 것만 봤거든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젊은 세대들이 몰리면 집값이 쭉쭉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쭉쭉 올랐을 때 이 위에서 딱 잡으면 하방 경직성이 없이 그대로 추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 집값이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너무 떠 있는 곳은 약간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에 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좋다고 하면서 지방이 왜 힘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집값이 서울 아파트가 오를 때 지방 아파트는 안 오르고 서울이 좀 주춤하면 지방이 오르고 이런 역사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쭉 올랐을 때 지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8년도 정도에 생겨서 이제 리먼브라더스와 함께 2009년도부터 서울 집값이 쭉쭉쭉쭉쭉 빠지면서 13년도 상반기에 저점을 찍죠. 그때가 우리가 하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은 오히려 그 기간에 부산 같은 경우 폭등을 해버려요. 대구 뭐 할 거 없이 제주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서울에서 최근에 집값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에서 현재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서 그 중에서 인구수가 그다지 빠지지 않는 곳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은
분명히 힘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투자와 서울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은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500세대만 넘으면 어디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입지를 꼼꼼히 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까요? 네,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이제 서울 2급지의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에서 바로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에서 결국 2급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 2급지가 뭐냐? 2급지는 결국은 1급지보다는 입지적으로 떨어지지만 3급지보다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2021년에도 2급지가 좋을까요? 바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집값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는 수요와 직결됩니다. 근데 2급지 같은 경우는 아직 15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억이 좀 안 된다라면 9억까지인 40%인 3억 6천과 그리고 9억부터 15억까지의 20%인 1억 2천이겠죠. 합쳐서 4억 8천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결국 2급지가 결국 집을 사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30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성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대가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없죠. 사실 30대에는 집을 사야 될 나이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그 청약해서 붙고 있어야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준님 30대에 집 사셨나요? 아, 근데 저는 제가 26부터 부동산 했기 때문에 그 사는 집이 아니라 저도 역시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경매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예. 근데 뭐 큰 돈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있는 자금 탈탈 털어서 한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야, 역시 앞서 나가십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작한 게 98년도 IMF여가지고, 네. 예, 또 그때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참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처참한 시장을 제대로 처음에 못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적다 보니까 빌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빌라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98년에서 99년 지나가고 2001년 정도 되니까 정확한 제 기억에는 2000년 한 10월 정도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2001년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만 관심 있지 또 지방에도 관심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범위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만 나와서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했던 것 중에서 아 사람들이 아 서울에 또 1급지만 또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서울의 어떤 3급지를 나는 지금이라도 연끌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연끌 하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2급지,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2급지에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마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포인트를 정확히 찍으셨는데요. 결국은 30대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특히 월급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았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30대가 집을 그렇게 여유 있게 살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패닉바잉이죠. 패닉, 혼란 속에 빠지니까 아, 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2020년에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 일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패닉바잉이 뭐냐? 결국은 집을 앞으로 규제가 더 심해지고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 집을 못 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잡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그 전부터 집을 살까 말까 타이밍을 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산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금력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경우가 아닐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3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집값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높은 집을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2급지의 이슈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LTV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니까 집값이 세 번째가 바로 전세가율인데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2급지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2급지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서 임대차 3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좀 받긴 했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1급지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급지가 전세가율이 좀 더 높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3년 하반기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경제 위기가 와도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2급지 역사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은 많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2급지를 선택하게 할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세 번째 전망, 서울 2급지의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법인 소유가 많은 지역, 법인 소유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그다지 좋진 않다. 근데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이 나왔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큰 대책이 나와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도 8.2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은 이제 7.10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이 거의 파급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금 폭탄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와 보유세에 엄청난 폭탄을 매겨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수익을 얻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가 약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세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양도세가 오르면 집을 많이 팔까요? 팔지 않을까요? 당연히 집을 팔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판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한 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증여가 증가한 것도 양도세 어떤 과세가 증여하는 것보다는 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증여에 이렇게 눈을 좀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고수님이 또 봐와 생각이 같으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도세도 오르는데요. 즉 부동산의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 세금 있죠. 첫 번째는 취득할 때 나오는 취득세,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세 번째가 바로 양도세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취득세와 보유세는 올라가면 아무래도 집을 사기가 꺼려지게 되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양도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동산 매물이 출회되질 않아요. 어차피 파나 냅두나 그게 그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세가 70%다 막 60%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 팔아봤자 예를 들어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는데 3, 4억밖에 내 수익이 안 되고 예를 들어 6, 7억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면 차라리 그걸 그냥 보유하자 또는 증여하자 이렇게 선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증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양도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미한 게 2019년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계속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집값의 이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는다 또는 집값이 언제 오른다 떨어진다 이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급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아마 조만간 현재 2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3월에서 3월 말 이 정도에서 4월 초 이 정도에서 아마 급매물이 조금씩 등장할 것 같습니다. 급매물이 왜 등장을 할까요?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급매물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2021년 올해 6월부터 양도세의 한시 면제가 폐지됩니다. 그 말은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가 더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된다고 집을 그렇게 많이 팔겠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집값을 훅훅 팔진 않아요. 10% 20%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버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10% 20% 올라갈 바에는 그 전에 1, 20% 적게 세금 내고 팔아버리지. 이런 물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니까 5월 말일까지는 잔금을 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5월 말일에 잔금을 치기 위해서 언제쯤 집을 내놓을까요? 그게 바로 3월 말 정도라고 봅니다. 보통 집을 사고 팔 때는 3달 전에 내놓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내놓는다면 정상가에 내놓겠죠. 3달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3월 말이 되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매물을 좀 급하게 팔 마음에 가격을 좀 떨구겠죠. 4월 초가 되면 역시 마음이 급해지겠죠. 결국은 줄다리기 싸움이거든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 싸움인데 매도자의 마음이 급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매물을 던지면 집값이 팍팍팍 떨어지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 그 분들 중에서 5월 말에까지 잔금을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던졌을 때 그 물건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할인 효과를 보이면서 급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원하는 단지를 공부해 놓고 계시면 이제 분석해 두시면 편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망을 드리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되겠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핀셋 규제입니다. 핀셋 규제인데요. 그 말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수요자, 특정한 상황에만 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규제를 안 받으니까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2020년 6월 17일이 있었어요. 이 6.27 대책이 있었죠. 이때 김포는 투기 지역으로 편입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포는 안 들어갔네 하면서 김포에 투자 자금이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포 집값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금포가 됐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파주니 운정이니 최근에 일산이니 해서 최근에 집값이 안 오른 곳 중에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2021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집을 못 산 분 또는 안 산 분들 이런 경우 물론 분들이 현재까지 집값이 크게 올리지 않았던 곳 중에서 옆 인접한 곳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근데 여긴 투기지역이다. 그 옆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라면 입지도 나쁘지 않다. 라면 여기를 되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망을 드리면 공시가 1억 미만의 지방이 보통 많이 될 것 같은데 상승세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시가 1억이라는 게 왜 포인트가 될까요? 2020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정책에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취득세 중과를 했었죠. 예, 네, 그렇죠.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 예외 규정에서 바로 공시가 1억 미만의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에서 3%가 이제 기본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저가 주택의 경우나 뭐 이런 경우. 근데 채수가 많아질수록 두 채인 경우는 8%고요. 세 채인 경우는 무조건 12%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가 1억이 안 되면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공시가 1억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1에서 3% 이내에 그런 취득세밖에 안 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방의 경우 지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지역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읍면 이런 데. 그런 데에서 3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이 안 돼서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요즘 분석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방이라고 해서 집값이 그렇게 다 떨어질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방 중에서도 인프라도 괜찮고 살만한 곳 중에서 이제 집값이 안 올랐고 공시가 1억이 안 되면서 집값이 3억이 안 되는 곳. 그러면 취득세도 혜택이 있고 양도세의 중과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을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결국 역세권의 500세대만 넘으면 항상 언제나 우상향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입지를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여력이 안 되거나 공부할 자신이 없다라면 그냥 서울 아파트가 제일 마음 편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마지막에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이야기했는데 다시 턴 다시 또 서울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상황, 본인의 어떤 투자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어떤 풍선 효과 그리고 어떤 규제 예외 사항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의미 있는 거지. 자기 어떤 자산증 여력이 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영끌한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